세상에 다 가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가치 없는 일도, 가치 없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일도 그렇습니다. 가치 있는, 값어치 있는, 가치가 있는 일이 있는가 하면 별 가치 영양가 없는 일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다 집을 짓는 사람 같습니다. 인생을 살아간다는 자체가 다 집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집을 지을 때에, 예, 이 집을 지을 때에 안전하게 정말 부실하지 않는 그런 건물을 지으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쓰는 자재라든가 뭐 기술이라든가 모든 걸 다 총동원하고 집결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이 공사가 잘못돼가 부실공사, 집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건물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자칫하면 사람의 눈을 의식하기 쉽고 눈가림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오늘도 이 예배의 가치를 안다면 정말 죄인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고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가치를 안다면 오늘 이 자리가,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정말 정말 가치 있는, 예, 하나님이 인정하는 그 가치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말씀을 잘 아시잖아요. 12장 21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와 못한 자가 이와 같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부자는 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랑스러웠습니다. 왜? 재물이 많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 돈을 좋아하고 재물을 좋아하니까, 그걸 많이 가졌으니까 세상이 볼 때는, 예, 세상에 대하여는 부유한 자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럽고 가난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먼저 땅에 있는 일을 많이 고민했어요. 부자이면서도 그는 걱정이 있었어요. 뭡니까? 땅의 가치를 추구하는 그에게는 이걸 어디에 쌓아둘까? 이 많은 재물을 어디다 처분하고 어떻게 갈무리를 할까? 이것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 땅의 가치만을 추구하다 보면 결국 영적 하나님 앞에서는 부실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믿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가치를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2016년 새해에는 땅에서 만족하는 것보다 하늘의 가치를 위해서 영적인 만족 때문에 우리 모두가 교회와 함께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가치 있는 삶이 어떤 거냐? 예, 나름대로 자기의 표준이 있을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품격이 있을 거예요. 예, 이 정도면 이 가치 있는 거다. 이 정도면 가치 있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오늘 성도에게 있어서 진정한 가치의 출발은 믿음에서부터예요. 믿음으로 하는 일은 가치 있어요. 가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지금 인간의 가치는 원래 창조될 때부터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드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가치가 부여된 거예요. 창세기 1장 31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시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보고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만한 가치, 충분한 가치가 담겨져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예,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살펴봐도 이거는 아닌데, 내가 이건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부패하고 썩은 거 아닌가? 내가 이건 너무 거짓되고 허황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오늘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대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야 된다. 그러나 인본주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 좋을 대로,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예, 자기 생각대로, 예, 거기에서 가치를 찾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그 자리에서 가치가 일어나는데, 그 하나님 보시기에서 이탈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숨겨진다면은 진정한 가치가 아닌 줄 압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정돈해 본다면, 인간은, 사람은 먼저 피조물인 줄을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사람의 모양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인 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달리 말하면 뭡니까? 내가 인간이 피조물인 걸 인정한다는 것은 창조주를 인정한다는 말이 되잖아요. 오늘 우리 인간에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일어나고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일어나려면은 먼저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창조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피조물 인간인 줄 믿습니다 하는 이 신앙이 있어요. 피조물 인간에게 주셨던 그 낙원의 행복, 뭡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던 인간에게, 피조물 인간에게 주셨던 그 특권, 그게 뭡니까? 낙원의 행복 아닙니까? 그 낙원의 행복이 뭐예요? 먼저 생육하고 번성하고,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 모든 걸 상실했잖아요. 우리는 늘 불안해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도 불안하고 염려가 먼저 앞서요. 또 무슨 일을 당할지, 생육과 번성이 아니라 어떤 문제로 어떻게 내가 위협을 당하고 공격을 받을지, 어떤 위험에 처해질지 불안한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회복해야 됩니다. 원래 주제표가 하나님 임재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회복입니다. 이대로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갖추어졌던, 만들어졌던 우리 피조물의 원래의 모습, 하나님이 우리에게 번성하고 생육하고 창대하고, 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거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자리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자리, 그 자리로 돌아서는 겁니다. 내 보기 좋은 대로가 아니라 내가 이 말함으로, 내가 이런 행동함으로, 내가 이렇게 일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야, 내가 볼 때 이거 좋다, 이 수지 맞췄다, 이거 잘한다, 그러기 전에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하나님 들으시기에 괜찮을까? 믿습니까? 이사야 6장 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 그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예,
아주 훌륭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이사야가 섰을 때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발견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피조물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인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화로다망하게 되었도다.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피조물 인간, 내가 피조물 하나님께로서 만들어진 피조물이라고 하는 그 인정하는 믿음이 없으면 그건 참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죄스러울 것밖에 없어요. 이사야처럼 화로다망하게 되었도다. 성도 여러분, 저부터 죄인입니다. 여러분들 완전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예. 아담 하와가 숲속에 그늘진 곳에 숨을 것이 아니고 무화과 잎으로 치마를 만들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내가 먹지 말라 한 실과를 먹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을 놈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서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통회하고 예통하고 정말 자복하는 심령을 찾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주님 보시기에 좋은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주는 줄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복할 수 없어요. 우리는 회복할 수 없어요.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케 하시고 창조의 본래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회복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본래의 모습대로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예? 창세기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안 합니까?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래요. 완전한 자라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노아가 죄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노아 시대는 죄가 관영해서 그 시대 모든 사람들이 홍수로 심판을 받아야 될 그런 죄악이 관영한 시대 아니었습니까? 노아도 그 시대 속에 살던 죄인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한 사람으로 마땅히 홍수 심판을 받아야 됐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이 시대가 하나님의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 관영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악한 시대에 사는데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치마를 가리워줘, 가죽옷을 만들어서 입혀줘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 그는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아버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불행입니다. 그때부터 고통이에요. 둘째 아들이 사는 길이 뭡니까? 제자리 돌아오는 거예요. 저 집에 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와야 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잘 될 수 있고 진정한 가치의 삶으로 회복되려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좋아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돌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불신앙과 의심의 골짜기에 머뭇거리지 말고 더 방황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입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굳게 잡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내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십자가 붙든 사람, 예? 십자가 붙들고 사는 성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이 말씀 늘 기억하고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내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까, 늘 하나님 면전에서 구별된 성도의 삶으로 2016년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한 가지는 이제 어떤 삶이 가치 있느냐, 예.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저 어머니 모태에서 왔지만 뭐 그냥 우리가 오고 싶어 왔나, 엄마 아빠가 나를 만들어 놔줘서 이 땅에 왔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단순히 이 땅에 그냥 한 생명으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 그 가치를 위해서 사명이 부여되어 가지고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무엇을 위해 삽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철학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순간순간 자신을 향해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가에 거기에 따라 자기의 가치가 일어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절에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치 있는 일, 바울은 일찍이 꿰뚫어 봤어요. 율법을 위해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스데반 순교하는 일에도 가담했습니다. 참 가치 있는 일을 알았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헛살았구나, 이거 잘못했구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정말 가치 있는 삶이 뭔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게 가치 있는 삶이다, 진정한 삶의 가치를 발견한 거예요. 주님 만나야 돼요. 오늘 이 예배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주님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다, 너는 어떤 사람이다, 그냥 밥 먹고 살고 그냥 되는 대로 살다가 인생 마치는 게 아니라 너에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부여해서 바울에게 주었던 복음을 위해 사는 사명을 주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이 가치, 사명의 자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랬어요. 여기 16절에는 생명의 빛을 밝혀, 누가?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생명의 빛을 밝혀, 생명의 빛에 빛을 밝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오늘 성도의 가치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생명의 빛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 아닙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비춰주는 우리의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자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정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딸의 가치가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 때문에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겠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단순히 예수를 믿게 하기 위해서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를 부르실 때 예수 믿을 뿐 아니라, 예수 믿게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다시 회복케 하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이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이제는 살아야 된다. 이 복음을 다른 데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 이런 귀한 목적을 또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랑스러운 삶, 그 가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명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담이, 하와가 피조물의 자리를 지켜야 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피조물의 자리를 지키고
고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게 사명의 자리예요. 여러분,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됐잖아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자가 됐잖아요. 이건 뭐 때문에 이런 직분들을 주십니까? 오늘 이 직분은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이 직분들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직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받을 수 있고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 나라 상급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직분, 특별히 오늘 오후 헌신 예배와 이 우리 목자 세미나에 우리 전부가 다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목적을 다시 한 번 더 인지하고 그 사명의 자리 왜 목자로 세웠는지 그 사명의 자리 다시 확인하고 그 사명의 자리에서 이탈하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고백들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목적, 다시 말해 그 사명을 따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갈 길 달려갔다라고 안 합니까? 얼마나 훌륭한 삶입니까? 감옥에서 죽어갔지만 그는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다라고, 사명의 사람으로 살았다라고 자랑스럽게 그 인생 말년을 고백하고 죽으면서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할 일 다 못하고 세상 떠나면 후회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부모의 책임과 사명 다 못하면 죽을 때 후회스럽잖아.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여한 아버지의 자리, 어머니의 자리, 목사, 장로의 자리, 우리 또 집사, 권사, 목자의 자리, 그 여러 사역의 자리에 그 자체 자리로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를 지키고 사명을 감당할 때 그 가치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헛된 수고가 안 되면 좋겠어요. 직분 받고, 우리가 직분 받고 사역자로 세워졌는데 그냥 달고 다니고 막 그냥 끝내면 되겠습니까? 헛되지 않는 수고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딱 정리해서 정말 하나님이 2016년 새해에 내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해야 될 사역들이 무엇이냐,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명, 그 사명 다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큰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황금교회를 담임하는 박무용 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인 선교의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할 뿐 아니라 탁구, 축구, 색소폰 교실 등을 열어 지역사회를 섬기고 이웃을 봉사하는 열린 공동체입니다. 아울러 성도 서로가 함께하며 사랑을 나누고 교제하는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감사합니다.